그래서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진지하지 않나. 그래도 주말에 좀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고 하면 좋은 거니까 제가 또 준호 형하고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말에, 주도록. 주말에 기분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위로가 되는 프로인데 전부 밝아야 됩니까? 모두 프로가? 이런 거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의가 없는 형이에요 사실. 아무튼 즐겁게 일요일 예, 주말을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몇 살이고 어디 살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 취미라도 하려고 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낚시, 골프 뭐 다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최고 큰 고기를 몇 센치까지 잡아 봤습니까? 몇 센치까지 잡아 봤습니까? 저는 대물 아직 사자는 못했고 사자가 아직 못했군요. 아직 사자는 못했고 38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금 메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메타 아, 몇 센치까지 잡아요? 1m까지 잡아요. 붕어 1m. 오늘 방송하고 빠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밑에 어떤 물고기 네트워크를 모르죠? 우리 조상호 씨가 되게 비주얼, 뉴 비등이에요, 뉴 비등. 뉴 비등이 뭐예요? 비주얼 덩어리. 비주얼 덩어리. 새로운 비주얼 덩어리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남자의 자격 또 멤버가 된 게 뭐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기,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뭐, 네. 제 나이는 38살입니다. 네. 일단 뭐 이 중간에 산전수전이 좀 많았습니다. 김준현, 김경호, 뭐 차인표, 신태윤 여러 가지 이름을 제치고 제가 남자의 자격에 고정 멤버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 리얼하고 대본하고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승승장구하다가 어떠한 일만의 사건으로 밑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뭔가의 도전. 사건 무슨 사건? 열정. 그건 제 입으로 꺼내기 싫지만 그런 과정이 사실 남자의 어떤 그런 자격이다? 인생 풍파. 그리고 거친 사람만이 남자의 자격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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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약간 예? 아, 화장실에서 화장실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 너 그럼 도중에 갔다 오면 돼요. 아, 잠깐 쉬어가는. 아니. 우리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얘기했다, 노래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돼요. 그런 거예요. 아무 뭐 이런 게 없는데. 개코라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버라이어티한 거야. 이 남자의 자기의 최연장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자의 자기에서는 일제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이 차이는 전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편안한 친구처럼 생각하시면은 아마 두 분이 나이 많은 친구죠. 나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갑다 지금. 나이 말고. 야, 얘기하잖아. 너 오피어 겹.